계축년 임술월 병신일에 계시에 태어난 50 하나 여자 사주예요. 자, 누가 이 사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병화가 신금 문창을 깔고 있어서 똑똑합니다. 그리고 문창 임수를 띄어서 교사 내지 가르치는 일을 할것 같습니다. 화생토로 달변이라 말하는 직업 교사로 보입니다. 뭐가 입이죠? 입으로 보죠. 문창생이 신중에 경금이 나갔으면 학교 선생인데 학교 선생 아니면서도 문창생 임수를 내놨기 때문에 거기서 기토리니까 말은 굉장히 달변이고 말 잘하고 가르치는 쪽에 인연이 있다. 맞아요?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대답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좀더 해봐야 돼. 맞아. 문창생 깔았잖아. 이게 이제 천일기인 거. 내 기토 하는 일이 천일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갈 수밖에 없어. 화토상관이 기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또 축토도 있고 술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상담사가 많아. 특히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화토를 쓰는 사람들이 심리 상담도 많더라고. 일단은 뭐 가르치는 쪽에 인연이 있는 건 맞는데 신중에서 임수를 내 갖고 일간에 딱 붙여놨어. 편관을. 그럼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아차갔다 그랬죠. 또 강의 상향했죠. 천간만 놓고 봤을 때 인물이 좋겠죠. 계수하고 임수와 바꿔주면 크군 차이예요. 임수 강이 상경했으니까 인물 좋고. 근데 병화의 기토는 태양의 흑점이라 얼굴이 검거나 아니면은 주근깨 잡티가 있다고. 근데 그건 좀 요즘 좀안 맞더라는 게 말이야. 태양의 흑점 가서 본 사람 있어? 안 맞더라고. 요즘은 그게 잘안 맞으네. 신의 해설도 눈치 빠르겠죠. 눈치 빠르죠. 근데 축술형이 있어. 나 하는 일에 항상 형이 걸렸으니까 조종하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문제인데 계수 관세다 임수 관수고 직장에 변동선은 있었을 것이다. 직장. 또 화성토 오면 토생 금하죠. 금이 돈이죠. 술 중에 신금. 술 중에 신금이 신이 보석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석을 좀 좋아합니다. 또, 신 중에 경금도 돈. 또 한편으로는 술토로 회수 막을 수도 있죠. 신이 사신형, 인신충, 이렇게 신이 잡히는 애는 술토로 회수 막기 때문에 술토가 뭐? 지금 천문성이잖아. 천문성으로, 역학, 술의 천문성으로도 돈벌수 있고, 술토가 부동산, 부동산으로 한번 뻥튀기가 될 수도 있고, 일단은 돈은 많다고 보이지네. 술토를 해서 막는 사주가. 언젠간 한 번은 인신총에서, 인신총, 사신, 이럴 때한 번, 뻥튀기 한번 되나. 근데 축술형이 있는 사람들 항상 췌장을 조심해라, 췌장. 어린 시절은 궤합병을 탔으니까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고, 여자들이 운세가 괴일 때는 옆에서 누가 백화점 가면 따라가서 백화점 가서 비싼 거 사면 나도 질세라 산단 말이야. 계수 쓸데없는 거. 그 질투, 계수는 질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백화점 가서 100만 원짜리 옷 사면 나도 그 다음날 가서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여자들만 해당이 돼. 남자들 백화점 안 가지. 계수. 궤합병을 타서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51세니까 정묘대요. 본미에 이 사주가 뭐는 사주예요? 가르치는 사주니까 인성운은 괜찮아요. 인성운. 이는 이 사주의 생지죠. 생지란 것은 새 출발하죠. 새 출발하면서 그때 좀 가르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계축관, 임술관 다 관이 크죠. 백호관을 썼으니까 큰 조직에서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고, 술월에는 못 쓴다고.
신자 신자 핵이 축. 있으니까, 이게 신이 핵이죠. 축도 핵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도 유복했고, 남편복은 있어. 남편복 있는 사주는 잘, 배우자 자리에 좋은 글자가 있으면 이혼이 잘안 된다. 이혼이 잘안 된다. 격국에서는 병화가 수월이면 묘지에 태어났죠. 격국에서는 이걸 월목격이라는 게 월목격. 자기 묘지, 일간은 묘지에 올해 태어난 월목격인데, 월목격은 항상 충을 받아야 발복한다고 돼 있는데, 그건 격국의 논리예요. 근데 병술은 월, 병화인 묘조도 되는데 축술형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인연이 없는 형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편관이죠. 월간의 편관이 뭐 어떻겠어요? 먼저 간 먼저 형제가 간 있고, 형제 있을 수 문제가 있다. 아니면 있고. 장애인 형제가 있을 수도 있어. 장애인 형제. 그리고 꿈이 잘 맞기도 하고, 약속 시간 철저히 잘 지키고, 위가 화합불량이 있어요. 성하고요. 월간 편관이. 그리고 여기에 축술형으로 형제 묘지, 나의 묘지, 형제 묘지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간 형제는 꼭 살아서 먼저 가기도 하겠지만, 엄마가 유산이라. 엄마가 유산 좀 했대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운시가 해수면은, 아까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해수면은 병한테는 뭐예요? 편관이잖아. 편관이면 남편이 하도 걸렸어. 남편 좀 불만족스러운 거야. 또 운시가 편관이면 임기응변에 강해요. 임기응변에 강해. 축이 있는 사람들은 축술, 토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고집은 세고 일복은 있어. 토가 두개 있잖아. 근데 여기서 결혼을 이제 몇살 했냐에 신중에서 무임경이 있는데 임수가 나갔으니까 그것은 27에서 30 했으면 임술이고 그 전에 했으면 개축이 되거든. 개축. 여기 그냥 개축도 됐으니까 여기 신도 있고 여기 신도 있는데 병신합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번 물어봐. 결혼을 몇살 했냐에 따라서 개축이 될 수도 있고 병신이 될 수도 있고. 임술이 됐으면 좋은 남편이잖아. 강의 상영해주고. 근데 개축이 되면 좀 백호잖아. 백호다. 나고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임술. 그러면은 떨어져 살든지, 주말 부부든지, 각방 쓰든지. 근데 이혼은 잘안 돼. 왜? 배우자 궁이 신이 핵이 들어있으니까. 개축이 남편이라면 개수는 병화를 좋아하죠.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죠. 나는 싫은데 좋아, 나를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모습도 되는 거야. 개수는 병화 보면 환장한다 그랬죠. 쫓아다. 그래서 개술관들은 병화 보면 돈과 여자애 쫓아다니면은 더 멀리 간다. 병화가 다가오도록 가만히 기다려야 돼.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이 사주 올려주신 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다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을 그럼 그렇게 빨리 했을까? 저 서른, 아니, 25세 했거든요. 그러면 개축이 맞네. 남편이 엄청 쫓아다녀. 개수는 병안 보면 그냥. 쫓아다녀, 환장한다 그랬잖아. 병화는 네. 개수를 싫어해. 근데 도망가는 거야. 개수가 어머나. 네, 맞아요. 그래요? 쫓아다니면 도망다녔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은 이제, 아기 낳고 좀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멀어진다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각방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불만 없이. 근데 그만 요즘은 자꾸 없이. 막, 오려고 해요. 안방으로. 근데 제가 싫어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바리케이드를 쳐. 네? 바리케이드를 쳐. 철조망. 의사 중 이혼 안 된다니까.
배우자 그런데, 자리에 일단 예, 귀신이 맞아요. 있으니까, 신금. 저한테도 되게 잘해요. 네, 그래. 제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막 당장 사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조그만 그 어린이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네. 병인 대운 때부터 차려서 하고 있어요. 병인대원? 그러니까 이 생지운은 되게 새 출발을 해. 또 인성운이잖아. 인성운이 되게 가르쳐요. 꼭 공부한다고만 보지 마시라는 게. 학창시절에는 인성운이 공부하는 건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인성운이 가르치는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배워야 그때 가르치지. 맞아요. 또 그때 대학원을 또 들어가서 늦게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어요. 편인대운이죠? 네. 인이. 인수대운보다는 편인대운에 더 공부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편인대운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공부. 그리고 인이니까 좀 호랑이처럼 공부 열심히 했겠네. 아니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 공부가 또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걸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아직 초보자인데, 근데 지금도 보면은 좀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본게한게 아니라 술에 청소년이 있어서 하게 돼 있어. 그니까요. 선생님 말을 그리고, 굉장히 잘해. 병화가 깃털수면 상담을 엄청 잘하겠는데. 이제 뭐, 직업에 따라서 하니까 부모님들 이제 상담 오시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 잘 해주고 하죠. 그런데 막, 공부에 인성이 없잖아요. 예? 네. 해준 감옥은 써. 왜? 병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있으니까 해준 감옥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술의 천문성. 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역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어쩌다 본 게가 아니야, 이거. 바로 하게 돼 있네. 그래서 역학에서 앞으로 돈을 벌게 돼 있어, 지금.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해수 좀 감옥이 살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근데 좀 선생님 좀 무리수를 좀 두고 그래요. 뭐 욕심 때문에 욕심? 돈 벌고 싶은 무리수. 왜냐하면 병화가 기토 상관이니까 상관 생재로 가는데 인성이 없잖아요. 인성이 없잖아. 인성이 없으면은 무리수를 둬 욕심 때문에. 아니, 인생이 있으면 그러진. 생각을 하잖아.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고 화생토 상관생재로 갈 텐데 인생이 없으니까 그냥 화생토 상관생재 간단 말이야. 이런 인생 없이 식상을 쓴 사람들이 굉장히 순발력이 강한데 아까 여기서도 해수 편관이니까 임기 운변이 강하고 좀 그런 편일까요? 네네. 그런 편이긴 해요. 눈치 빠르고 네, 순발력 눈치 있고 빨라요. 네. 임기응변에 강하고, 선생님은 그리고 아주 저 역학의 앞으로 신이 될수 있어. 이 술이 아 도사 술에다가 해수, 여기서 감목이 살아있어서 목생화에서 화생토를 다 써먹기 때문에, 사유 측의 진이 무슨 대운입니까? 사유 측의 진. 천설대 천설. 천살대운이 지나면은 그 자기가 하는 분야의 프로가 되니까 64세 기사대운부터는 선생님 프로가 돼. 역학의 프로. 역학의 프로. 열심히 하세요. 나도 좀 경계에 들어가네. 벌써 프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여튼 선생님들이 나를 넘어서야 돼. 우리는 이제 지는 태양이고 선생님들은 뜨는 태양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그 제가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그렇게 막 심각한 편은 아니라 이제 저녁에는 좀 에너지가 좀 붙이긴 하는데 그래도
뼈 이런데 아프고, 그다음에 몇년 전에 그 쓸개 제거 수술 한번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장 쓸개를 용종. 없앴다고? 네. 쓸개 제거. 돌이 있었어요. 쓸개. 의석증. 의석증. 쓸개를 제거했어? 네. 우리 친구도 그래서 우리가 놀려먹어 쓸개 없는 놈이라고. 그런 거 외에는 아직은 건강해요. 근데 이 정묘대원이 좀 현재 정묘대원들은 답답하지 않을까? 묘술합 때문에. 네, 좀 답답해요. 답답하지. 원화 모집이 막 이렇게 썩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 수도 줄었잖아요. 그래서 원화 모집도 힘들고 조금 이제 간간이 근근히 이제 이어가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좀큰 데를 해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 그 공고가 나오면 입찰을 해서 제가 그 문서를 잡을 수 있을까 아, 내년에 궁금해서, 네. 갑진 내년에 네. 갑진이나 국공립 을사년에는. 유치원에 나오면은 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네. 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진로가 기토가 나의 진로인데 갑기 합으로 묶여버렸잖아. 또 진이어서 축진파 갈등이잖아. 하는 일이 갱등이었고 진술충이가 이동주도 있고 진의 기문에다 정신적으로도 좀 누가 금방 어렵다 했는데 내가 보기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갑기합니다. 근데 사주가 100% 맞으면 좋겠지만 100% 아닐 때도 많이 있어. 실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주역점으로 일단 한번 쳐봐야 돼. 내년에 이 사주 명주가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의 음력 며칠일까요? 음력 9월 18일 지금 시가 18일이요. 지금 시 정확히 3시 30분이요. 3시 30분에 시가 갈리니까 야 이거 딱 이거 애매하네. 딱 30분에 걸렸어요. 미시냐 신시냐 애매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신시로 봐. 신은 흘러간다고 해서 좀또 여기 이렇게 봐봐. 주역점으로는 잡네. 그래요? 내년에 그 네. 대문은 반드시 연락을 주세요. 이 주, 네네.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네. 선생님, 아, 자신감은 감사합니다. 가지고, 자신감은 있는데? 네네. 네, 이제 좀 자신감은 높아. 미루다가, 조금 요즘에 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좀 자신감은 의지가 좀 지금 생겼어요. 넘쳐나는데,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돼요. 결국은 문서잖아, 화생수단이잖아, 문서. 계약 체결, 문서. 인성이니까 계약 체결이 되는. 네. 대문은 감사합니다. 예. 한턱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저 대문은
꼭 연락 주세요. 이 주역점이 신청곡이 잘 맞을 때가 많거든요. 그거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사주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혹시 꿈이 잘 맞거나 소화불량도 있어요? 네, 소화불량 있고 꿈도 잘 맞아요. 또 먼저 간 형제는? 있어요. 아, 그래요? 경자년에 오빠가 먼저 갔어요. 갑자기. 경자년에? 네. 오빠가 나이가 많아요? 많이 없었어요. 그때 나이 51. 그러니까 그 먼저 간 형제 맞아. 70, 80에 간 거는 먼저 간 형제가 아니야. 예, 50대면은, 51하면 먼저 간 형제가 많아. 100살에 죽었는데 먼저 갔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저희 오빠 거를 한번 봤거든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임자의 막 무신의 경신의 막 물이 많았는데 그 사주에 무술이 있었어요. 근데 경자가 되니까 물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그해 경자년에 술이 또 예. 네. 성문에 걸렸잖아요. 조객에 걸렸잖아요. 격가. 조객에 걸렸으니까 술토가 힘을 잃었지, 좀. 그러기도 했네.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신기하다. 네, 그 이후부터 제가 좀 이거에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이 역학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신묘한 거예요,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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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신묘야? 신묘가 뭔데? 귀신도 놀란다. 그 말이 신묘다. 귀신 신자거든. 역학이 귀신도 놀라는 학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출 뿐이지. 우리가 100% 맞추면 귀신도 놀래 자빠지는 게 신묘예요. 월간편관에다가 이 술토가 병화 묘지인데, 축술 형에 걸려서 이미 묘지는 열려 있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형제가 죽어요. 내 사주 묘지가 있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게, 남편이 지금 계축이잖아요. 계축인데 계신계를 품고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기토가 나갔잖아요. 이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자식인 나한테는 편관이잖아요. 멀리 떨어져 편관 역할을 하는 거지. 아들이에요? 네, 되게 아들 편관이 둘이요. 많아. 그러면 되게 아들이에요, 편관이 많아. 그래서 토국소는데 내 몸에서 내놨는데, 괴수는 어때요? 괴수 따라가죠? 아, 비우면 바다로 들어가잖아. 비우면 바다로 들어가잖아. 바다는 빗물이 젖지 않는 거야. 누가 그랬잖아요. 바다는 빗물을 젖지 않아. 우리는 빗물이 젖지만. 그 시가 있더라고. 괴수는 괴수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남편은 자식이 허잔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뭐말 한마디만 하면 그 장난감이 다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그래. 계수는 해수 따라가야. 그래서, 계수가 해수를 보면 방황을 하기도 해요. 방랑자라고. 방랑자. 남편이 말년에 방랑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저기 방황하시겠어. 자연인이 되고 싶대요. 예? 자연인 되고 싶다. 자연이니? 네, 그러니까 산에 방랑하고 가서. 싶구만. 계수는 해수대로 가면 방랑자예요. 그래서 계수들이 오래 있다든지 이러면 젊었을 때좀 방황을 해요. 해수 따라 들어가냐. 말년에 좀 방황을 하고 방랑을 하는데, 얘 계수가 말년이잖아. 자식들. 자식이 해주는 대로 다 해주고,
나는 좀 방랑자적 생활을 갖고 싶은 거예요. 기수 입장, 남편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 예. 그러면 개해일주는 부부잖아요. 개해일주, 개수일조. 개해일주. 예. 그러면은 위에 남편이 밑에 부인이 하자는 대로 다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개일조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 개일조는. 저희 남편이 개해일주거든요. 그러면 부인 따라서 막 방황을 해.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 예, 제가 말하면 그게 다 옳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남편이 개일주인데, 예. 개가 배우자 공이잖아. 제가 하는 말은 다 맞대. 그러면은 남편이 선생님 화장 대로 하냐고. 예. 아, 그래? 개일주도 맞네, 그럼? 주로 그러더라고요. 개일주도 그럼 맞네. 안 네. 그래? 여기 사무실에 있는 우리 수강생 개일주인데, 남편이 안 그런다는데? 저희는 안 그런데. 사람 따라 들리겠죠. 사주 구성이 좀 작용을 하겠지. 구성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일단 개수는 해수를 보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방황이라고도 하고, 방랑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개수는 임수 보면 줏대가 없어. 임수가 부르면 나가야지. 강물이 부르면 신의 물은 쫓아가야지. 선생님은 축술형 때문에 대장은 좀 신경을 쓰세요. 네. 그 무진 대운에는 좀 어떤가요? 무진 대운은 여섯 번째 대운이니까 환경이 변하잖아요. 초국수하고 진술총 오니까 청국지 총 오니까. 선생님, 지금 어린이집 하는데, 무진 대운이 이제 그 대운 64 이전에, 64가, 기사 이전에, 63 이전에 그걸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이하고는.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로 오는데, 진이 천살이기 때문에, 사실 천살 대운이 오면 좀 답답해요. 천살이란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살대운이 오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천살대운에 있는 사람들이 사주 보러 많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사유축의 진이요. 내년에 이제 이를테면 병신, 저희 선생님도 내년에 갑진년이면 이 진이 천살년이잖아요. 천살년이니까 내년에 이제 하늘의 뜻을 받들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답답하게 내년에 선생님 사주 공부 오니까 상관이 없어. 사주 공부 안 하면 어디로 가겠어? 점집도 가겠지. 답답하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점집도 찾아다니고 철학원도 찾아다니고. 근데 선생님이 사주 공부니까 잘 다니진 않겠지만 간다면 이 축토 때문에 점집은 가겠지. 이게 점이거든. 그래서 천살대운이 오면 되게 답답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대운에서는 근데 천살대운이 지나면은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어. 신대운하고, 원숭이 신. 그러니까 선생님 64세 무진대운에 정리를 하고, 기사대운에는 이 역학으로 해서 아주 신이 돼갖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면 64 이전에 이걸 하면 안 돼요? 아,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빛은 기사대운부터 나는 거야. 그 전에 해도 되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지. 기사대운부터 나좀 훨훨 나른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되니까. 프로가 되니까. 물론 그 전에도 되지. 아, 문 열자마자. 프로가 어디 갔어? 문 열자마자. 문 열자마자 프로가 어디 갔어? 문 열면은 몇년 동안은 고생해야 돼. 손님이 뭐줄 서서 온 곳이 아니에요. 기사대운에 사신합으로 신금 잡아줘서 술토로 해수 막아서 돈도 잘 번다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신이 없어졌을 때, 그때 술토를 회수 막는다. 술토 회수니까 부동산도 되고 역학도 되고, 다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34대운에 병인대운에 인신충 될때 어린이집 처음 차렸을 때 그때도 돈을 잘 버셨나요? 네, 잘 됐어요. 잘 벌지. 그리고 인신충 굉장히 바쁘게 살았죠? 네, 인신충, 바쁘고. 용맞이살충 바쁘게 살면서 술토를 회수 막았기 때문에 그때 돈 벌고 바쁘게 살면서 새 출발하고 가면서 아, 잘 나갔어. 또 질문 있을까요? 그 위에 보면 그 2급 상순이 있거든요. 병화하고 기토 사이에 2급 상순. 아, 그건 안 보나요? 병조무. 아, 너무 멀어. 그래요? 너무 멀어. 병정무기 신유 4급이야, 4급. 아, 그래요?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어. 나 시다가 잊어버렸어. 너무 멀어져. 그럼 혹시 마당발이에요? 마당발. 여러 사람을 저기 하긴 하지만 막 그렇게 마당발은 아닌데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서 마당발이라고 보기 힘들어. 여기가 병정 하나 아니 병정부 하나가 공협이 됐을 때 그래. 이거 네 개가 공협되면 그렇게 안 봐. 아니, 두 개가 공급됐지? 그럴 때는 좀 그렇게 안 보더라고. 하나만 됐을 때. 하나만. 근데, 연간하고 월간, 연지하고 일지 다 하나가 공급되고,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있다라니까, 그런 사주도. 큰 사람들은 굉장히 마당발인데, 실제로 마당발.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근데 그 사주를 확인할 길이 없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 사주가 있다 그래요. 옛날에 선생님이 풀어주신 거 있어요. 옛날에 한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주 풀으셨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 진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런 사람들은 있어. 그러니까 한 칸씩 격각을 이루어야 돼. 두 개 이상이면 격각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해수가 천일균인데 그러면 저는 자식이 그러면 자식도 천일균인가요? 되고, 이 술의 천문성이 천육이니까 역학이 천육이니고, 또 회중의 감목도 천육인 역할을 하잖아. 이 역학 공부하는 게 선생님한테는 천일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천일균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글자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다니까. 우연히 온것 아닙니다. 네, 좋네요. 아까 내가 병화의 기토 태양의 흑점이라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이제 피부가 막 그렇게 뽀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옛날에도 병화의 기토 주궁께 김이 잡티 있냐 그 없다 그랬거든 다들. 잘안 맞은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또 있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잘 생기긴 해요. 잘 생기긴 해요. 기미가 기미 같은 것이 잘 생기긴 하는데 요즘에는 웃술이 있으니까 화장품으로 지웠구만. 이제 그거를 병원 다 다니고 하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화에 기토 있으면은 얼굴이 잡티가 있어. 기미 주근깨 잡티 좀 아니면 얼굴이 좀
거무술에 좀 약간 하든지 태양의 흑점이라 그랬죠. 선생님, 이 맞는 경우도 많이 있네. 병화 기토는 일간이 아니어도 해당되는 거죠? 일간을 2조로 봐야지. 일간 2조로. 근데 여기는 더 그럴 수가 있는 게, 해시잖아. 해시가 어둡잖아요. 아마 그때 낮에 태어나면. 예를 들면 기사였어. 기사였으면 있을까? 근데 기사는 있을 수가 없지, 병한테. 병한테 기사는 기사시가 있을 수가 없지. 예를 들면 기사골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사골은. 그러면 낮인데 특점이 들고 돌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 그런 사주 한번 감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하우를 찾아내야 돼. 이 사주는 그 선생님 사주네. 네. 네, 열심히 하셔가지고 64세부터 역학의 신 보사가 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 전에. 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